자, 은혁 씨를 보면은 지금 뭐 떠오르는 약간 은혁 씨가 좀 몸매가 날렵하잖아. 방송을 하다가 우리 고영욱 형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멸치 같다고. 제 별명이 멸치인데 처음 별명이 지어질 때만 해도 그냥 멸치라고 이제 불리다가요. 저희가 아시아 투어를 돌면서 세계 그 아시아 각국에서 정말 해외 팬들도 한국말로 된 플랜카드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아시아의 멸치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잖아요. 해외 공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글로 플랜카드가 들려지는 거예요. 아시아의 멸치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태국 분이든 중국 분이든 일본 분이든 한글로 아시아의 멸치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약간 문구 자체도 굉장히 글로벌한 게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것들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멸치. 멸치에서 좀 탈피해보고자. 그래서 몸을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근육 멸치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파리 공연 가고 또 이제 5집 준비를 하면서 LA 콘서트도 가고 하면서 다시 바뀐 게 보니까 월드 멸치로 바뀌었더라고요.